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들입니다. 제가 작년 9월 말경부터 매일 30분 영어 원서 읽기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30분, 적어도 30분은 영어 원서를 읽자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지금 계속 시행 중입니다. 처음엔 뭐 날짜 수도 계산하고 뭐 관련 영상도 올리고 했지만 이제는 그냥 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니까, 이제 뭐 날짜를 세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매일매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정도 전부터 우연하게 웹소설이라고 하나요? 웹소설? 웹소설을 한편 마주치게 됩니다. 이게 웹소설인지 아니면 그냥 웹툰인지, 저는 뭐, 한국어로 된 웹소설, 웹툰도 전혀 보질 않거든요. 한두 번본적 있을까? 보질 않으니까 이게 웹소설, 웹소설? 웹툰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소설을 하나 마주치게 되는데, 그냥, 그때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조금 들었어요. 그 챕터 10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들은 거죠. 그 웹소설을. 근데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책으로 있다면 책으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책을 검색해 보니까 책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앱을 다운로드 받으라 뭐라 해가지고 이거 좀 사기 아니야? 순간 그러다가 그래도 뭐 앱이 검색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다운로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운로드 받고 이용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그런 거예요. 우리 뭐 나중에는 더 읽고 싶으면 왜 재미난 장면에서 딱 끊고 다음은 이제 뭐 코인 결제를 하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게 하루가 지나면 또한 챕터 한 6개, 7개가 풀리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지금 챕터를 거의 한, 100챕터가 넘어간 것 같아요. 100챕터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2주간, 읽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챕터가 끝이 없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한국의 일일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요? 일일 드라마? 좀 막장 드라마? 근데 이게 영어 원서다 보니까 한국의 그런 막장 드라마하고는 또 다른데 저는 뭐 그런 거를 잘 보지 않는 사람이니까 모르죠. 그냥 뭐 가끔 기사에서 뭐 김치 싸다구를 때렸다느니 뭐 그런 기사만 보면 아 그런 게 있어? 그냥 그 정도였는데 이게 제가 볼땐 그냥 막장 드라마인데, 막장 드라마라고 해서 막 저질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질이 좀 낮으니까, 이야기 스토리 수준이 낮으니까 그것도 저질은 맞죠. 하지만 뭐 어떤, 뭐, 음란하거나 그런 소설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참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한 대학생이 있는데, 굉장히 가난하고, 뭐, 무시를 받는 대학생입니다. 근데 어느 날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알고 봤더니, 정말 전 세계 가장 최고의 갑부의 뭐 손장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는 겁니다. 근데 노래도 잘해, 싸움도 잘해, 머리도 좋아, 잘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너무 유치한 내용이죠. 하필 어쩌다가 제가 그런 책을 읽게 됐는지. 근데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제가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아, 저 사람 한심하네. 영어 가르치는 사람 맞아요? 그런 삼류 책들을 하루에 3시간을 한 2주 동안 읽었다고요? 평균 하루 3시간씩? 근데 이게 제가 또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 소설을 누구에게 권해줄 수는 없습니다. 제 학생들에게 제가, 제 아이한테도 제가 그 소설을 어떻게 권해줍니까? 근데 제 아이한테는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아빠가 지금 요즘 이 읽는 웹소설이 정말 내용은 그런 삼류 소설이지만 정말 여기에 나오는 표현들이나 이런 거는 야, 너무 좋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 쓰고 있는 현실 영어들 다 들어가죠. 그리고 이게 소설이다 보니까 표현들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야, 이거 진짜 성인들이 읽으면, 뭐 내용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음란한 거 이런 거랑은 전혀 거리가 멀거든요. 이 삼류 소설일 뿐이지 아주, 내용도 그냥
정말 예상 가능하고 아주 뻔해 뻔자인데 이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요즘 이젠 멈춰야죠. 이제 멈춰야 될것 같습니다. 2주 정도 그런 거 읽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제 와이프가 제가 너무 재밌어 하니까 제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순정만화 안 읽어봤지? 아, 제가 뭐 그래도 남자인데 남자들이 순정만화를 읽진 않잖아요. 근데 그 와이프 말로는 자기 어렸을 때 읽었던 만화, 순정만화들이 그런 스토리였다고 합니다. 잘생기고 부자고 똑똑하고 운동 잘하고 싸움 잘하고 제가 거의 반백살이 돼서 그런 걸 처음 접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변명이 아니라 정말 표현들이 너무 좋습니다. 뭐 스포큰 잉글리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우리말하는 예 소설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티브 라이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예, 어떻게 보면 저의 개인적인 변명입니다. 아, 이거 표현들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영어 공부를 위해서도 읽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예, 재미나게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어책 꾸준하게 읽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그냥 즐겁게 읽으실 수 있는 거 읽으시면 됩니다. 저도 지난해 9월부터 읽으면서 정말 다양한 고전부터 시작해서 네, 뭐 우리 셀프 헬프북이라고 하죠. 예, 뭐 자기 개발서들도 많이 읽고요. 다양한 책들, 뭐 문학 작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책들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뭐꼭 정말 굉장히 뭐 베스트셀러만 읽어야 됩니까? 근데 제가 읽는 그 웹소설도 엄청나게 인기가 있더라고요. 예, 저만 빨려들겠습니까, 여러분? 예, 정말 그뭐 앱에 보면 다운로드 그 숫자가 그리고 그 읽는 그 리더들의 숫자가 엄청나더라고요. 독자들의 숫자가. 예, 저도 그중 한 사람이 이제 된 건데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멈춰야 될것 같고요. 하지만 뭐 매일 30분 영어 원서 읽기. 어떤 분들은 아, 이제 안 하나? 아닙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죽을 때까지 제 눈이 계속 보이고 예, 제가 책을 들수 있다면 예, 그렇게 매일매일 적어도 30분 읽으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평균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독서를 적어도 30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1시간 이상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근 뭐 하지 2주간은 평균 3시간 가까이 매일매일 그렇게 책을 읽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영어 원서 읽기.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쵸? 네, 특히 아이들,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아이들한테는 영어 원서 읽기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 생각하면 그 아이의 학년에 맞는 영어 공부과에서 아이가 그 아이 또래가 읽는 책들을 읽으면 돼요. 근데 보통 한국 아이들에겐 그 책이 어렵죠. 영어권에 예를 들어서 뭐 10살짜리가 읽는 책이 한국 아이가 10살짜리가 바로 읽을 수 있는 경우들이 흔치 않습니다. 뭐 어머니, 아버님들이 엄청나게 영어에 공들인 학생들이 아니라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뭡니까? 한국 나이로 10살이라도 영어권 국가 뭐 유치원 책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캐치업 하는 겁니다. 점점. 예. 내가 20살인데 내가 20살들이 읽는 20대가 읽는 영어권 국가 20대가 읽는 책 읽기 어려워요. 보통 한국에서 그냥 대학 교육 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국식에서 열심히 영어 공부했더라도 솔직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성인들이 볼수 있는 책이라면 모든 분야의 책을 다 읽을 수 있다는 건데 대한민국 보통 평균 성인들의 영어 실력이 그렇지 못합니다. 예, 뭐 독해 수업, 수능 독해 많이 했으니까 영어 원서 쉽게 읽을 것 같은데 수능 성적을 좋게 받았던 분들조차도 영어 원서 잘못 읽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 영어와 시험 영어는 정말 다릅니다. 특히 이제 수능 영어와는 정말 그 괴리감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성인인데 뭐 성인들이 읽는 책을 읽을 수 없다. 그러면 예, 영어권 국가 초등학생이 읽는 책 읽으셔도 돼요. 그게 왜 창피합니까? 예, 나이 들어서 외국어를 배우는 게 창피한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내용이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신데 왜 유치합니까? 어른들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같이 앉아서 뽀로로도 재밌게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 보세요. 저는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끔 학생들이 나는 중학생인데 선생님, 내가 읽는 책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영어권 국가 기준으로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읽는 그런 챕터북을 읽는다고 불평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불평하다 보면 결국은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영어 원서를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챕터북도 못 읽는 친구가 어떻게 뭐 해리포터 같은 거, 해리포터 같은 그런 거 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읽을 수 없습니다. 즉, 그 갭을 메꾸는 거는 어떤 요령으로 메꾸는 게 아니라 시간과 노력으로 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제가 요즘 1, 2주간 그런 웹소설에 빠져서 영어 원서 읽기를 하고 있지만 삼류소설이나 읽으면서 이런 얘기 안에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단 다양한 책들 읽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인생을 살면서 뭐 예, 무협지에 빠져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하다못해 게임에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변명이 아니고요. 만약에 제가 그 삼류소설이 한국어로 된 소설이었으면 저 한 페이지도 안 읽습니다. 그런 드라마라면 몇 분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도 영어니까 나름대로 또 그 안에서 배울 게 있으니까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영어 원서 읽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의 수준에 맞춰서 시작하시면 되고요. 특히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들한테만 야 영어책 읽어라. 아이들이 읽겠습니까? 안 읽습니다. 방에 가서 혼자 읽어라 읽겠습니까? 딴짓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뭡니까? 가족 독서 시간 정해가지고 같이 읽으세요. 어린 친구들은 군말 없이 따라옵니다. 엄마 아빠가 읽으면 아이들도 읽습니다. 엄마 아빠 꼭 영어책 안 읽으셔도 됩니다. 영어책 읽으시면 더 좋겠지만 그냥 한글로 된 책 읽으셔도 돼요. 가족 독서 시간 그렇게 정해서 매일매일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동네 도서관들, 요즘엔 동네 지역 도서관들이 굉장히 잘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말레이시아는 뭐 동네에 그런 작은 도서관이 잘 돼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적어도 제가 느끼기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저희 가족이 살았던 캐나다 그리고 영어권 국가들 기준으로는 그런 동네 도서관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지역 도서관들이. 그런 곳에 아이들이,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늘 함께 일과 끝나시고 함께 가서 책을 골라주고 읽어보세요. 정말 그렇게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 나중에 또 공부도 잘할 확률이 큽니다. 예. 한번 도전해보시기 응원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30분 영어 원서 읽기는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